자, 이제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9강에서 179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먼저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입법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구성 안 하죠. 그래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 건축물의 안전, 그리고 기능, 환경, 미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축 허가 등을 논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전 그리고 미관 때문에 규제한다. 요 정도 틀 보시고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좀 어렵죠. 해서 일단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건축물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개념이었었고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은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100%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위에다가 보통 이제 개발 등 규제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이런 지역도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급 지역까지요. 자, 그래서 소위 이제 부분적 적용 대상 지역 혹은 전부가 적용되지는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읍 지역도 아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건축법 중에서 몇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대지와 도로 관계 뭐 해서 6개가 있는데 6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 읍지역이 아니다. 즉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골에서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요. 되게 많을 텐데 시험용으로 기억할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어떻게 한다?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요. 도시지역 혹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혹은 동읍지역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건축업 100% 적용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니죠.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배제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설령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요. 아, 이게 19회 때 시험에 나오고 그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주제 정말 방대. 일반 교재에서는 이것만 한 1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9회 때한번 나왔는데 그걸 뭐다 읽는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특별 건축구역은요 보통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지정의 효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도시공간계획 의제에서 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공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도시공간계획의 범주입니다. 우리 국토교육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장비계량, 지구단계 뭐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인데 이 중에서 우리 법조문에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자, 특별 건축구역에 지정이 있으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암기 항목. 두 번째요.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자, 보니까 특별 건축 구역에서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 끝났어요. 그냥 뭐를 모르죠. 그냥 이런저런 내용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기 보면 뭐 미술 작품의 설치라든가 부설 주차장 설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뭐라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 작품의 설치를 가지고 굳이 예를 들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요. 미술 작품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체능 이런 거 있잖아. 예체능 중에서 제일 먹고 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미술이 미술. 음악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가수도 있고 음반도 팔고 해서 뭐 어차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체육도 프로 스포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요. 그런데 미술은 미술 보습학원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미술을 하신 분들은 먹고 살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다. 일반인 뭐 기념으로 미술 작품을 한 점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미술 쪽은 다 굶어 죽거든요. 그럼 미술이 굶어 죽게 되면은 그쪽 아무도 안할 거고, 그럼 미술을 가질 사람도 없을 테고, 등등등. 그래서 자, 이 검을 찍는 경우에 자, 거기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자, 미술 작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검을 좀 덩치가 되는 건물 등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조각상 이런 것들이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뭐 쓸데없이 돈막 엄청 비싼 것들 막 곳곳에다가 이런저런 거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의무 적으로 미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건물 하나당 미술 작품 하나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만약 특별 건축 구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그 어떻게 하자, 그냥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식의 개념이 통합 적용이다. 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 공부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 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거죠.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어다다 바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차 다 크게 하나 만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울 거 없고요. 의미 새길 것도 없고요. 결론은 기억해야 됩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른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린편. 요렇게만 가셔야 돼요. 이게 19회 때 나오고 지금 9년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는 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다. 자, 그다음에 건축 협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건축 협정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각각의 필지 단위로 건축물에 건축하고요. 또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건축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여러 명이 각각의 토지를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묶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할때 적용하는 개념이 건축 협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결이라고 하는 거 봐봐요. 대상 지역은 뭐 지문에 뜰수 있는데 자, 답안 되고요.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건축협정의 인감의 폐지라고 해서 자,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은 자, 이 협정 체결자 그다음에 건축협 운영회의 대표자는 협정서 작성에서 바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뭐 쇼부를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허가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한테 확인을 받게 된다. 이게 인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파트에서 딱 하나 쟁점이죠. 자, 지정이 효과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효과를 가지고 출 포인트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겁나 많아요. 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특별 건축구역도 자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됐었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건축 협정 영역에 있어서도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협정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결합을 해서 묶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소위 이제 그걸 건축협정 제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받게 되면은 각종 규제 완화 적용을 하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가셔야 돼서 27회 때요 주제가 출제가 됐는데 좀 구질구질한 걸 갖고 냈어요. 일단은 법적 효과로서 자 통합 적용 완화 적용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던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지역에 따른 건축업의 적용 범주를 따져 물었을 때자 시골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읍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일부 조항 적용 배제할 수 있으나 소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는 적용 배제 항목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 특별 건축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른편. 건축협정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각각 오른편. 이렇게 보셔서 이게 이제 지역과 관련한 적용 범주 등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과 관련해서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걸 그나마 좀 많이 냈죠. 해서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지정 문화재는 남대문, 뭐 동대문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해서 좀 한참 오래됐는데 벌써 한 8년, 9년 됐나요? 자,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례들이 많은데 그 이제 보상과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이 불질러 가지고 탔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왜 소화기가 없었을까? 왜 그렇게 불이 다탈 때까지 기다려 했었는가 했을 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자, 지정 문화재 그걸 우리가 이제 보물, 국보 이렇게 지정된 걸 지정 문화재라 부르거든요. 이 지정 문화재에서는 바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소방관계법은요 건축법을 전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소방법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계 이런 각종 설비 등을 아예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정 문화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큰 이슈 안 되고요. 얘는 항상 사이드로 되는 질문인데 철도 선로 또 궤도 선로 안에는 일정한 시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톨게이트 요즘에 이제 하이패스 해갖고 좀 그런 게 없어지고 있는데 요금소 있잖아. 요금 받는데 그게 이제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요금을 받는 장소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건축물이 될 텐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맹지니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했을 때만 건축물의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로의 범주에는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금소를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물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그래서 아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것이 수문 조작실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요. 주로 나오는 게 지정 문화재, 가정 문화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얘들을 갖고 주로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해서 그 정도. 적용 완화 요청은 큰 의미 없어요. 해서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 교재 18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물과 적용 대상 행위에서 먼저 적용 대상 물로서 건축물, 대지, 그다음에 일정한 공작물 등이 있는데 먼저 건축물에 관련한 용어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 관련해서 무조건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이 돼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자, 최근에 문제 구성 관련한 질문이 있다던 게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이런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이걸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얘는 나중에 바로 용적률을 산정을 연면적할 때 관련한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뭐 숫자 단순 암기고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그준 초고층 건축물을 보게 되면 골 때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준 초고층.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어떤 건축물이 35층짜리 건축물입니다. 35층.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죠. 30층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 자, 35층 건축물은 뭐는 아니야?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죠. 그죠?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5층 이상 35층인 건축물은
준, 초고층, 건축, 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앞에서 30층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건 뭐로 부르기로 했어요? 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35층 건축물이 처음에는 고층 건축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준, 초고층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35층은 고층이냐, 준, 초고층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요. 해서 이걸 따지면 안 된다고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특수 구조의 건축물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최근에 문제 구성했던 것이 다중 이용 건축물. 이게 이제 26회 때 출제가 된 주제인데요. 자, 다중 이용 건축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이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16층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다중 이용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지금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와 있죠? 근데 5천 이상일 때는 모든 건축물이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고 거기에 종류가 무남의 집회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다중 이용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 시험에서 16회 때는 16층 이상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막 바꿔주는데 결과적으로 16층 이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넣다.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원래 법조문은 16층 이상이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1 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쭉 종류 써놓고 그리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뒤쪽에 숨어 있는 16층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지금 16층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이 되면 다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하나 더 외울 것이 동식물원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식물원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동식물은 뭡니까? 동물들이, 식물들이 판치는 동네지 일반 대중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해서 다시 16층 이상,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중 이용 건축물.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동식물원이다. 그러면 규모를 불문하고 좋다. 이건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만 외우셔야 돼. 해서 지난번에 16층을 가지고 구성했으니까 다시 출제를 한다면 이때는 동식물원을 끌고 들어와서 틀리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다음 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동일하게 동식물원 제외라고 돼 있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식물원은 자 다중 이용 건축물도 아니고 또 설령 면적이 1,00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에 따라서 가야겠고요. 자,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거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제일 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전통적으로 아주 많이 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세요. 내기, 바보, 지, 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이라고 하는 거이 6개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내기, 바보, 지, 주. 해서 일단은 기둥이라고 하는 건뭐 알겠죠? 해서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것이 기둥이 될 테고 거기서 내력벽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바로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 바닥은 어렵지 않게 하고, 아, 보. 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기둥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기둥이 하중을 어디로 수직으로 받쳐주는 개념에 대비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개념상 좀 특이한 개념이 자, 지붕틀이라고 하는 거. 이 지붕틀은요, 우리가 그 목조 건축물, 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옛날 건축물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 모양으로 지붕 이렇게 모양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자, 옆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죠. 해서 왜 그게 삼각형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그 지붕 안에는 지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의 나무가
쭉 하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의 틀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붕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주 계단, 계단의 일종이다. 이 정도의 개념까지만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대수선 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어서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조에서 내륙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까지 이렇게 여섯 개를 뭐라고 부른다? 주요 구조부. 거기 뒤에 주요 구조부의 예외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외우시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요는 주요 구조부만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시험 볼때 아주 유리하다. 그 밑에 뭐 나와 있잖아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륙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그걸 아닌 거, 인거다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이라고 하는 개념. 자, 주요 구조부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자주 구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하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외울 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단 외울 것이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념 볼까요? 자, 지하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반지하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을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반지하는 확률상 99%가 다 지하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보니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라는 게첫 번째 요건이에요. 해서 이게 뭐야? 바닥이 지표보다 밑에 꺼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게 땅 밑에 꺼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반 이상 잠겨 있는 것이 뭐가 된다? 지하층이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 가라앉은 부분의 평균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로서 그런 게 있었죠. 자, 지금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해서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지하층. 해서 1번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잠겨 있습니다. 이건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이요.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로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미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지 지하층이 되는데, 얘는 2분의 1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외웠던 게 뭐였었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금 1번과 2번과 5번을 보면 평균 높이 나와 있고 층 높이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골치가 아픈 게 3번, 4번 지문이에요. 3번, 4번 보니까 최저 높이 이런 표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뽑을 때 이런 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최저 높이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결국은 우리가 찍을 때도 뭘 갖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가장 베이스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지, 이걸 두 배, 세배 이렇게 꽈서 문제 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 문제는 숫자가 좀 헷갈린다라고 할지라도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것만 외우게 되면 오히려 1번, 2번, 5번 중에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외울게. 지하층 하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층수의 산정 등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또 공연장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어디 실내 체육관 이런 데 가게 되면 티켓 끊으면 2층 나열 뭐 이런 식으로 티켓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좌석이 2층까지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은 2층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전체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굳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다. 그럼 그 건물은 몇 층으로 계산한다? 5층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응용 들어가서 21m 몇 층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문제 구성 안 하니까 해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냐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게 된다. 두 번째 항목이요.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계단식 건물로 상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은 경우 요게 이제 과거에 소위 이제 일조 등이 확보력 높이자 요것 때문에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지금에 와서는 법정이 폐지가 된 상태고요.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해서 자 앞쪽은 9층 뒤에는 11층 그럼 그 건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몇 층으로? 11층으로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세 번째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요렇게까지 해서 층수 산정 등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고요. 면적 산정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이 면적에 관한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위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거기 뭐 수식 나와 있지만은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건폐율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자,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 하실 때 이런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졌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확 정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고,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해서 자 대지 면적, 자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직접 안 나오죠 원칙은. 그래서 논리 구조는 뭐냐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20회든가 2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배제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얘기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일 때,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대지 면적. 근데 여기서 이제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군계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자, 1000평짜리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자 여기를 공원 예정지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평을 묶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건물 짓고자 할때자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 물으려면 대지 면적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도시군계 시설 부지 면적,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면적은 당연히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요 너비의 미달도로 관련해서 자 요건 그 뒷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그림에만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그 뒷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그림은 한쪽에만 대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 경사지, 하천, 선로, 부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소로 소요너비라고 하는 게 4m를 의미해요. 요 뒤에서 건축선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몇 미터? 4m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4m가 안 돼도 건물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다 치고,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대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4m를 충족을 못하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 자, 근데 이건 도로는 도로다. 도로면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고요. 이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까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m가 되지 않는 이런 도로일 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은 나중에 도로 확장을 하고자 할때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도로는 자동차 교차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4m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m가 안 됐을 때는 자, 건물 지을 때이 도로를 몇 미터로 상정을 해서 4미터로 미리 간주를 해서 그선 밖에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구조죠. 자, 도로의 중심선을 딱 잡고요. 자, 각각 도로 소유너비 지금 이 4미터거든요. 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대지의 소유자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100%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서 소유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이 그림 볼까요? 원래가 이 사람이 총 5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 물려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은 500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평으로? 400평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소유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편 그 밑에 그림은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 도로 3m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쪽에 경사지가 됐든 뭐 선로 부지가 됐든 이런 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애초에는 처음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유 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봤다? 건축선으로 삼았는데 이때는 자, 우리가 도로 확장하자고 해서 선로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천을 경사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유 너비만큼 즉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지 소유자 원래 500평이었는데 여기 물려 있는 땅이 만약에 80평이 물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짓고자 할때 대지 면적은 얼마만 인정해 준다고요? 420제곱미터, 420평만 인정을 해 주게 된다. 해서 요즘은 그런 얘기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원칙적으로 다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서 요 그림 가지고 문제 구성했죠. 그 밑에 바로 볼까요? 자,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한쪽에 선로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로 부지와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선을 잡아줘야 돼. 자, 해서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선로 부지가 있고 저 선로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3m라고 돼 있어요. 3m. 그러면 건축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가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4m 해서 결과적으로 1m가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이 사람의 대지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있나요? 했을 때 지금 이 대지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이 결과적으로 얼마? 1m 후퇴시킨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얼마예요? 지금 이제 세로로 10m인가요? 이게 10m라고 주어져 있죠. 해서 이 부분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면적 계산을 일단은 20 곱하기 자 그다음에 7이 되는 14니까 20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6 곱하기 10 해서 결과적으로 200제곱미터 이런 식의 이제 계산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게 21인가 20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이고요. 자, 그걸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다시 기본 잡습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 삼았던 거 문제가 나왔던 것은 이렇게 건축선 소유너비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이 지정이 되면 그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그림 몇번 보시면은 금방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고요. 건축 면적이라는 주제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라는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워낙 종류가 많아. 근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어떤 시험도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주택 관리사라든가 감정 평가사 시험 이런 것들을 지문을 보는데 건축 면적은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워낙 구질구질해. 자, 그리고 바닥 면적이 나와 있어요. 자, 7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대지 면적하고요.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연면적. 근데 연면적이 안 나오고 바닥 면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왜 필요하냐면 연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닥 면적. 그래서 연면적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집은 되게 재밌는데요. 원칙 볼까요? 자, 건축업 시행령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해서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다 가보십시다. 지금요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연면적에 산입이 되고 건축 규제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건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자 방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아, 방이든 뭐든 우리가 쓰는 공간 등은 다 건축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큰 방 면적 산입이 돼야 안 돼요? 산입이 된다고. 작은 방 산입 돼야 안 돼요? 돼요. 다 된다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산입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됩니다. 네 번째 방은 어때요? 산입 된다고요. 근데 한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산입되는 것은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산입 안 되는 특이한 것들만 다 뽑아서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 이 종류가 A4용지 두 페이지야. 산입하지 않는 게 부지기수라고요. 그랬을 때 무조건 다 어떻다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옳은 표현인 거야. 이러이런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옳은 표현이라고. 왜?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험은 건축법령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서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중에서 주요한 쟁점 노대등. 노대가 뭐냐면 발코니를 또 다른 이름으로 노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노대등 해서 자 일단 법조문을 보니까 겁나 길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노대등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발코니 면적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이제 엄청 긴 얘기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원래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한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노대 혹은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즉 보너스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노대 발코니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주택을 짓거나 뭐 건물을 지을 때요. 자, 지금 건폐율 용적률 이 규제 때문에 넓게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발코니 면적은 제외라고만 돼 있다면 발코니를 5m, 10m 쫙쫙 뽑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상가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미 또 편법 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규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발코니 5m, 10m 뽑아버린다고요. 아파트 분양할 때 85제곱미터, 84.9제곱미터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발코니로 한 20제곱미터, 30제곱미터 더 줄 수 있다고. 그럼 겁나 분양 잘 돼요. 해서 발코니는 1.5m까지만 다 보너스 공간이다. 즉 1.5m를 넘어서는 면적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긴데 일단 개념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대 발코니는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 1.5m까지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근데 만약 1.6m를 뽑았다. 그러면 1.5m를 넘어서는 0.1
미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의 산입을 하겠다. 우리 법에서는 발코니를 몇 미터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1.5미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이 긴 문장은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귀찮으니까 자 노대등의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린 표현 아니죠. 일부는 산입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산입될 수 있고 일부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한 번은 또 노대등의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주된 출제 포인트는 노대등 그리고 예를 제외한 모두 어떻게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욕심부리면 자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는 않는데 다락. 자 다락이라고 하는 거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할까요 안 할까 했을 때 당연히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우리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해왔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락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다락에 대해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떤 편법들을 사람들이 쓰냐면은 자 2층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5층을 쉘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3층, 4층, 5층으로 보이는 것들은 3단계 다락이다라고 우겨버려요. 우겨버리게 되면 건축 법령이 형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5m, 층고 1.5m까지를 어떻다 다락으로 본다.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있어서는 얼마까지 1.8m까지를 어떻다 다락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험에 뜨는 건 자, 2m짜리 다락이 나와요. 자, 층고 2m의 다락. 이건 다락이다 아니다. 다락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층고 2m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하면 그건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 경사진 형태 지붕을 전제로 했을 때 1.8m까지만 얻었다. 다락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잘 모르면 무조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고 다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노대등은 개념을 잡으셔야 돼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1.5m를 넘어서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문 한번 볼까요? 187페이지 보니까 1번 지문 자 끝머리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요. 답이 됐네요. 뒤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른편이라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노대 발코 노대하고 다락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뭐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3번 지문 끝머리에 산입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잖아요. 4번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건 개념 알아야 되죠. 1.5m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1.5m를 넘어서는 그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의미고요. 5번 층고가 2m인 다락. 자, 이건 다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서는 1.8m. 그럼 확실한 게 2m죠. 절대 다락 아닌 거. 이건 산입한다가 됩니다. 왜?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 정의예요. 자, 원칙적으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닥 면적의 정의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지금 연면적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연면적의 기본 정의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시험에 뜨는 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다음의 면적 제외한다. 그래서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피난 안전구요 대피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자 원래 용적률이 뭐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지하층이라는 것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로 쌓아 올리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하 측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연는 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6층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사실은 안 짓습니다. 법에서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 쌓아 올리는 비용보다 밑으로 파는 비용이 두 배, 세 배가 더 든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어서 짓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에다가 어떤 분이 뭐 질문 주셨어요. 저는 한 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가 돈을 쭉 돌아다녀봤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왜 지하 2층 주택이 없냐 이거. 지하 2층, 지하 1층 주택은 봤는데 지하 2층 주택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도대체 어떤 법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길래 지하 2층에 주택이 없느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하 한 20층에 200평형으로 그냥 공짜로 한번 들어가 살게 해주면 살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안 살죠.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활용도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지. 아, 공짜로 줘도 거기 무슨 뭐 뱀 나오고 뭡니까 물 나오고 볼만할 텐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해서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좀 오래 전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상가 건물 이런 것들 중에서 자 지하 4층, 5층까지 뭐 벼랑처럼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조항 때문에 그래요. 자, 이조항은 쭉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하 측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대형 마트를 혹시 가시게 되면 지상층에 주차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위 포르스 공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건축물 또는 준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지금 이제 롯데에서 뭐 엄청난 빌딩을 짓고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자, 지금 뭐 123층짜리 빌딩이라고 치고 60층에 내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죽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가 다리 아파가지고요. 아, 지금 롯데에서 안 그래도 난리가 났어. 그 소방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50몇 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상장하고 밑으로 52층, 53층을 내려가는 걸 훈련을 했는데 1시간인가 1시간 반 걸려서 뭐 기자들 막 거의 죽어놨대요. 그냥 뭐 살아야지 그래도 내려와야지. 아, 지금 이제 롯데에서 연습을 한다고요. 화재 관련 연습을 하는데 51개 층을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살겠냐고. 거의 막 30분이나 1시간 걸렸다고 그래서 기자가 죽겠다고. 근데 왜 가? 머리가 나쁘니까 가는 거지. 가란다고 가나?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대형 건축물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뭐라고요?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난 안전 구역에 관련해서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너스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하지 않는 영역.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대형 빌딩 등을 보게 되면 이런 중간중간에 옥상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놓고 나무 꽃 심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용적률 규제를 하게 되면은 비싸가지고 그런 데도 못합니다. 돈 아까워서. 근데 이태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역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대피공간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뭐 깊이 올고 똑같은 거예요. 대피공간도 해서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이렇게 자 화재 등이 발생해서 피하기 위한 그런 공간.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 설치를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번부터 같이 묶어서 정책적 입장에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문제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기본 공식 있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다. 요거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요 공식을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 내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20페이지 문제 구성됐는데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틀리다고 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
6조 신고 대상 공작물 뭐 지금 공부할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 물에 관한 내용 간략하게 봤었고요. 다음 시간에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